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2019년 수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이 하나 있죠. 바로 2020년 정구영의 등에 업혀서 지리산에 올라간 이강희입니다. 다원이가 죽었던 날 산에 있던 정구영을 의심한 이강은 결정적 증거가 있다고 했을 때 정구영이 본색을 드러내기를 기다리며 정구영의 등에 업혀 박일애와 함께 지리산에 올랐습니다. 13회 예고를 보면 검은다이골 마을로 향한 정구영과 서희강, 박일애에게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걷지 못하는 서희강은 다른 장소에 혼자 앉아 있었고 정구영과 박일애 두 사람은 무언가를 피해 도망치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 장면이 바로 피가 흥건하게 덮인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에 적힌 내용이 좀 이상해요. 검은다리골 3시. 핸드폰에 피가 묻어 있다는 건 누군가 사고를 당했다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핸드폰 주인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겠죠. 그런데 왜 사고를 당한 사람의 핸드폰에 검은다리골 3시라는 내용이 적힌 걸까요? 이 화면은 핸드폰 문자메시지 전송 화면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사고를 당한 사람은 검은다리골 3시라는 문자를 누군가에게 보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이게 정구영이 범인 김솔한테 보낸 문자 같습니다. 정구영과 김솔이 같은 편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처음부터 한 편이 아니라 2019년 수해 사건 이후부터 같은 편이 되어 지리산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뒤에서 토파볼게요. 일단 정구영이 자신들을 의심하는 서희강을 죽이기 위해 검은다리골 마을에 도착하는 시간을 김솔에게 문자로 보냈다는 것, 그리고 김솔이 서희강뿐 아니라 정구영까지 죽이기 위해 미친곰을 풀어놨고 피가 묻은 핸드폰은 정구영의 것이다 라는 뇌피셜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증거는 곰과 꼬리 자르기입니다. 정구영과 서희강, 박일애 세 사람이 검은다리골 마을로 향할 때의 화면은 곰 출몰 지역 조심이라는 표지판을 함께 비추었습니다. 검은다리골 마을 주변에는 지리산 반달곰이 출몰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10회에서 이강희와 현조가 검은다리골 마을에 갔던 날 두 사람은 반달곰에게 쫓겼었죠. 그리고 정구영과 박일애도 반달곰에게 쫓겼고요. 그런데 다음날 윤수진은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쫓아왔던 곰들이 35호 어미곰이란 새끼곰 두 마리였는데 완전 순한 애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0회 리뷰 때 제가 이 곰들이 공격적으로 변한 건 범인이 지리산 살인사건을 추격하는 현조를 죽이기 위해 곰들에게 어떠한 약물을 주입해서 곰을 흥분하게끔 만들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현조를 산에서 당한 불행한 사고로 죽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날 밤 범행은 성공하지 못했죠. 이강희를 비롯한 4명의 레인저들은 조대진의 지도하에 힘을 모아 조난자를 무사히 구조하고 자신들도 안전하게 하산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2019년 실패를 딛고 일어나 곰을 이용한 살인 방법을 조금 더 연구해서 2020년에는 성공시킨 듯합니다. 범인은 이세욱의 정체가 드러나자 이세욱을 실족사로 위장하여 죽였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서희강이 정구영을 의심하는 틈을 타서 정구영을 범인으로 만들고 사고사로 위장하여 죽이는 것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한 듯합니다. 범인은 독버섯의 독을 채취해서 야구르트에 넣는 기술을 갖고 있으니 곰을 흥부시켜서 공격성을 높이는 독을 채취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구영은 김솔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의심은 하지도 못한 채 검은다리골 마을에 3시쯤 도착할 거라는 문자를 김솔에게 보낸 것 같고 결국 박일애와 함께 곰에게 쫓기던 정구영이 곰에 의해 사고를 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범인인 김솔은 일부러 서희강이 정구영을 의심하도록 만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다원이가 갖고 있던 조대진의 장갑은 같은 직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을 이강희에게 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이강희는 조대진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솔의 말과 박일애의 말을 들은 이후 정구영에 대한 의심이 높아졌죠. 그렇게 범인은 정구영을 죽여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리뷰에서 김솔과 이세욱 그리고 가장 먼저 죽은 김현수 셋이서 공범이었을 거라 말씀드렸었잖아요. 저의 이전 리뷰를 못 보신 분들은 11회 리뷰를 참고해 주시면 돼요. 만약 제 뇌피셜대로라면 2017년 김솔과 이세욱은 공범인 이 김현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김솔은 이세욱이 의심받자 이세욱을 죽였죠.
그렇게 김솔에게는 함께 살인사건을 저지를 동료가 모두 죽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김솔은 다른 공범을 찾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2019년 수해사건으로 사랑하는 양선 후배님을 잃은 정구영이 된 거고요. 누군가에 대한 복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홀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만약 저희의 예상대로 이양선이 로또녀 때문에 죽게 된 거라면 정구영은 로또녀에 대한 증오가 있을 거고 조난 현장에 양선이를 출동시킨 조대진에 대한 증오도 있을 겁니다. 2019년 수해 사건으로 양선이는 죽었지만 로또녀가 살았다면 범인인 김솔은 정구영에게 로또녀를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을 것 같고 로또녀를 죽이는 걸 도와주면서 두 사람이 같은 편이 된 것 같아요. 1회에 보면 2020년 정구영은 손가락에 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이게 바로 정구영이 누군가를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이는 활동을 하다가 다친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까지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뇌피셜이니까 재미로 즐겨주세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